하시겠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인재 영입 행사에 남영호 아주 귀한 탐험가를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영호 탐험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 걱정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당에 들어오기로 했다. 이것도 또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호 탐험가도 그런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에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제가 답을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영호 탐험가가 3만 킬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 바퀴 다 도는데 4만 킬로.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곳은 대개 다 걸었다.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냥 돈 게 아니라 걸어서 돌았다. 여기 지금 세계로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세계로 우리 나라의 지평을 넓힌 청년입니다. 또 미래로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적폐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남영호 탐험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또 공감하면서 또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영입한 세 분의 인사가 한 분은 20대, 한 분은 30대, 한 분은 40대입니다.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정당, 저희가 꿈꾸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눌 때 이런 젊은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일도 있다고 들었지만 되돌아온 일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거 자체가 역시 도전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오늘의 컨셉입니다. 우리는 너무 음물 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계의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남영호 탐험가가 세계로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당에 들어온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이전부 들어와서 미래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있던 미래부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전적인 뜻을 가지고 또 그런 성취를 이루었던 우리 남영호 탐험가가 우리 당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저부터 설렙니다. 우리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또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라를 바꾸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